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40주기를 하루 앞둔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절정에 달한 지역의 추모 분위기부터 전해드립니다. 5.18 묘지와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18 전야제가 사실상 처음 취소됐지만 추모하는 마음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5.18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올해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아파. 추모 기념식 하는데 정말 좀 찡하더라고요. 반드시 이번에는 그 발포자가 좀 밝혀지고 현재 아직도 그 책임자인 전두환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좀 느끼고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참배객이 조금 줄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들은 5월 영령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엄박하고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많이 아프고 또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과 광주 금남로 일대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헬기 사격의 증거가 새겨진 전일 빌딩 2, 4호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등을 돌아보며 40년 전 광주의 아픔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중1 때 제가 5.18을 겪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새로 또 상기시키고 또 어떻게 또 전일 빌딩 2, 4호가 잘 꾸며졌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매년 5.18 전날 광주 금남로에서 열렸던 전야제 행사는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5.18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졌던 전야제가 비록 열리지 못했지만 그날을 기억하려는 이들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꼭 40주년을 맞는 5.18 기념식은 국립 5.18 묘지가 아니라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최후 항쟁지인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남편을 잃은 유가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80대가 된 이 할머니는 구구 세력들에 의해 북한군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는데요.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멀쩡한 남편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40년 전 그날은 어제처럼 선명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큰아들 하숙비를 들고 광주를 찾았던 당시 47살의 남편은 광주 교도소 앞에서 계엄군의 진압봉 등에 맞아 숨졌습니다. 해남 집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나와 다시 버스에 옮겨 타 찾았던 광주 망월동. 무자비한 구타에 얼굴조차 분간이 어려웠지만 남편 죽음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뭐지 강목 차도로 덮어놨니 스타이가 보이는 식구가 나오대 떠들어먹기. 평생 농사밖에 몰랐던 남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제비 새끼처럼 엄마만 바라보던 자식 여섯을 품에 안은 채 울음을 참고 또 참아도 이 물음은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물어진 일상에 신봉리 할머니의 아픔을 더한 건 5.18 당시 시민들의 사진을 두고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한 이른바 광수 시리즈. 이 황당한 주장 속에 남편을 잃은 심 할머니는 139번 광수가 돼 있었습니다. 땅끝에서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지난해 4년여의 긴 소송을 이겼지만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보단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구라고시오. 내가 저거 옷을 주라가요 밥을 주라가요. 별꼴을 다 봤더라. 가족 파탈 내불고도 그래도 무엇이 미련이 있는가 나를 또 간첩으로 몰아해서 죽었어. 남편과 함께 무고한 생명들이 국가의 폭력에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지 40년. 전두환 씨를 포함해 아직도 반성 없이 활보 중인 가해자들을 보며 심 할머니는 80년 5월부터 가슴 깊은 곳에 옹이진 한을 다시 힘겹게 꺼냅니다. 우리 대모법이 저렇게도 사람이 없고 저렇게도 시원찮은가. 떼죽을 죽여서도 그저 저렇게 진역 한 번을 안 보내고 멀쩡히 살아도 일반 사람 만나 죽으면 진역 안 보내요.
나 그것이 하라다 그 말이야.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21대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당선인들이 5.18 관련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당선인 18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을 개정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 바로 세우기 8법 가운데 어떤 법안이 다음 달 개원하는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30대 청주 확진자가 지난 9일 순천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순천시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청주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9일 순천에 거주하는 60대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간 뒤 6일 만인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그러나 접촉 가족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황전 휴게소를 거쳐 이동했지만 휴게소에서는 하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수군 재건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대승하기 전 승리의 전기를 마련했던 지역인데요. 현세의 학생들이 이 길을 걸으며 장군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유재란 당시인 1597년 관직에서 파직당해 백의종군했던 이순신 장군.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된 장군은 7000량 해전에서 전멸한 조선 수군부터 재건하는 대장정에 나섭니다. 남도 지역을 돌며 군사와 무기, 판옥선을 얻은 장군은 결국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이 같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몸과 마음에 되새기겠다며 나섰습니다.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난중일기에 나온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해 보는 겁니다. 보시는 여러 시민들께서 아주 장하게 생각할 겁니다. 씩씩하게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순신 수군재건길은 진주에서 해남까지 300km가 넘는 길인데요. 학생들은 이 중 순천에 해당되는 구간을 걷습니다. 총 길이 32km,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 힘든 행군은 벌써 13년째 동아리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 향토사에 대한 지식이랄지 정보도 좀 제공하고 또 우리 역사적 위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신을 좀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학생들은 딱딱한 활자로만 접한 탓에 왠지 멀게만 느껴졌던 이순신 장군과 한층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평소에는 책으로만 접했던 거를 저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다 보니까 좀 더 기억에도 생생하게 남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저만의 그 체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고생했던 고3 학생들에게는 총포 하나 없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며 정신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힘든데 약간 이걸로 해서 인내심을 기르는 걸 좀 뿌듯하고 좋아요. 저희가 그 정신을 이어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교실을 벗어나 역사의 현장과 직접 마주한 학생들.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숨결을 몸소 체험한 아이들의 꿈은 한 뼘 더 자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95톤급 어선이 침수됐습니다.